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기초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상대의 궁을 잡는 방법. 간단하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. 복잡해지면은 어떤 문제든 복잡해지면은 얽히고 설켜서 어려워지죠.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. 복잡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상장을 치면요. 사가 올라오고 요 자리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갔다 하면은 또 계속 이제 올라옵니다. 이거 공짜라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궁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올라오는 순간 포를 못 넘겨요. 빅장이에요, 빅장. 그러면은 포가 여기서 갇혀가지고 이거 안 되겠죠? 그러면은 포를 한번 상으로 먹어볼까요? 그래서 궁이 올라오는 순간에 이 상이 또뜰 수가 없어요. 빅장이라 이 상이 피할 수가 없어요. 빅입니다. 그럼 이 상은 죽었죠?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상장 치는 수는 안 되겠습니다. 그러면 간단히 이기는 방법은 어떤 수일까요? 이 포가 이쪽으로 넘어갑니다. 그러면 초에서는 빨리빨리 어떻게 뭘 손을 써야 되겠죠? 손을 쓸수 없게끔 장군을 치면 다시 들어가야 돼요. 요 상태로 놔두고 상장을 치면 바로 끝납니다. 간단하죠? 그러면 상이 포가 이렇게 왔을 때 초에서 그냥 한수 쉰다? 그러면은 포가 이 자리 가서 똑같아집니다. 부동수 됐어요. 둘게 없죠? 이렇게 장군 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기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